오라메디도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스테로이드거든요. 스테로이드 한 종류인데, 그쵸? 아무래도 뭐 모르고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잘못된 사용법에, 뭐 용량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또 어떤 20대 여성분이 오셨는데, 피부가 트러블이 생겨서 피부과 갔는데, 스테로이드를 먹었던 거죠. 본인은 그때 어떤 약인지 인지를 뭐지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한 3, 4년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먹고 바르고, 피부 트러블 생기면 먹고 가라앉으니까 또 바르다가 며칠 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거울을 딱 봤는데 혈관이 다 보이더래요, 얼굴이. 그럼 뭐눈 밑에 이제 관자놀이 부분에 막 혈관이 다 보이고 막 너무 징그럽다. 막 손도 이렇게 보니까 혈관이 다 보이고 이래서 내가 그래서 그때 찾아봤더니 내가 몇년 동안 먹고 발랐던 게 스테로이드더라 막 이러면서 식겁을 해서 오신 거였거든요. 거의 울면서 진짜 내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처럼 스테로이드 부작용 하나가 피부 위축이에요. 이렇게 피부가 얇아지면서 혈관이 아무래도 잘 노출이 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피부의 위축, 피부가 얇아짐,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 일수 있을 것 같아요. 지루성 피부염 남자분이었는데, 지루성 피부염 시작을 하니까 연고랑 먹는 약을 계속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거의 뭐한 1, 2년 이렇게 했는데, 턱선에 모낭염이 쫙 깔린 거예요. 이제 막 울긋불긋하고, 너무 심하니까 이제 먹는 약은 먹는 약대로 먹고, 왜냐하면 연고 끊거나 먹는 약 스테로이드 끊으면 또 피부가 뒤집어지니까, 여긴 여기대로 항생제 연고를 바르는 상황으로 내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부작용 중에 하나가 피부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죠. 아무래도 면역 기능이 떨어 떨어지면 세균 감염이나 뭐 곰팡이 감염이든지 이런 감염에 아무래도 좀 예민하게 취약한 환경을 만드니까, 이분 마찬가지로 남자분이니까 이제 털 나는 부분, 수염 있는 부분, 모낭염이 쫙 깔려서 항생제 뭐 바르고 이러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테로이드 장기간 오남용할 때는 여드름이라든지 모낭염이 생길 수 있는데, 피부에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모르고 써서 잘못 쓰다가 범위가 환부가 확산되면서 이제 뭐 손을 댈수 없는 이렇게 피부염으로 발전하는 경우인데, 어떤 환자분은 입술에 구수염이 한 5년 넘게 있었대요. 그런데 처음에 뭐 티티백 크림, 리도맥스 이런 거 스테로이드죠. 이런 거 처방 받아서 있을 때마다 썼다가 또 며칠 있으면 가라앉으니까 끊었다가 또 썼다가 이렇게 계속 5년 동안 반복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현타가 와서 아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찾아보니, 그래서 딱 끊었더니 막 입술에 진물도 생기고 갈라지고 막뭐 음식도 못 먹고 양치질도 못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하나, 막 보습제로 한계가 있고 립밤으로 한계가 있고 이러다가, 두뇌염에 우리 오라메디 많이 쓰잖아요. 오라메디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연고니까 오라메디를 어느 날 입술에 딱 발라봤더니만 너무 잘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티티백도 아니고 리드맥스도 아니고 약국에서 그냥 사는 거니까 오라메디 바르면 괜찮겠지, 두뇌염에 그냥 쓰는 거니까 이랬는데, 오라메디를 몇년또 쓰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피부염들이 뭐턱쪽귀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토피 피부염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죠. 우리가 상세불명의 피부염으로 뭐 오라메디도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스테로이드거든요. 스테로이드 한 종류인데, 물론 이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이렇게 쉽게 살수 있는 거는 아주 높은 등급의 연고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끊으려고 했던 연고가 또 스테로이드였고, 그걸 바르다 보니까 이제 피부 면역 체계가 이제 막 혼란이 가면서 교란이 일어난 거죠. 쉽게 얘기해서 턱선 주위 피부염, 뭐귀 주변 아토피 피부염 이런 걸로 이제 발전한 경우라서, 스테로이드 오남용 이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분인지 모르고 무심코 사용했다가 다른 피부 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피부의 면역 체계에 혼란이 가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대표적인 또 케이스인 것 같아요. 많이 오시는. 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있어요. 물론 있는데, 스테로이드 항상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하면 환자분들이 이건 절대 쓰면 안 되는 건가 막 이러고 오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게 적재적소에 특정한 용량으로, 대신 이제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너무 막 이거에 대해서 부담감 갖고 절대 쓰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적정한 가이드를 갖고 쓰시는 게 중요하다. 단 보통 저희가 1, 2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단기간 써서 호전이 될수 있는 질환인지 아닌지가 대충 가늠이 되거든요. 그거를 한 달, 두달 이상 쓰고 이러진 절대 마시고, 단기간 썼을 때 좋은 무기가 될수 있으니까 잘 사용하시고, 만약 내성이 생기는 기미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작용들이 조금 이렇게 있는 것 같은, 혹은 사용을 하거나 먹거나 했는데도 잘 낫지 않는다 이러면 더 이상 자꾸 용량을 늘린다거나 뭐 횟수를 늘린다거나 하지 마시고, 빨리 꼭 치료 방법을 전환하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잘 쓰면 좋다, 대신 잘못 쓰지 말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네요. 네.